시작된 거 맞아? 되지 않았을까? 됐다! 여러분 이제 안 끊길 겁니다. 자 오픈 더 게이트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자 오늘 아, 된 거 맞아? 지금 먹방 아니야, 맞아. 다시 드디어 방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방송 예정 있잖아 지금. 얘기하래. 어 이제 된다. 아 맛있다. 아 아이, 맛있네. 어 됐네. 자 다시 먹어볼까? 자 이제 김배와 소통을 하면서. 아이 자 새우. 어 됐다 됐다 된다 된다 소리랑 달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새우라고! 새우라니까! 새우라니까!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어 승준아. 어때 그거 맛 어때? 진짜 맛있어. 새우 안 먹냐? 아 맞네. 근데 새우 안 먹어? 야 근데 어째 새우가 이거 뜯으면 되게 쫀득쫀득하게 생겼다. 그니까 먹어봐. 괜찮아. 쫀득쫀득하게 생겼어. 먹으려면 약 먹어야 돼. 어 그러네. 형이! 뭐? 회원시키는 시키면 안 됐네. 둘이 새우를 못 먹는구나. 그거 생각을 못 했어. 괜찮아 뭐. 그래서 나 이거 시킨 거야. 괜찮아. 저는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킨도 무조건 밥밥이죠. 어 이거 물개인은 원래 다 먹고 원래 치킨 그 소스에다 발라 먹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콕 아니 고기를 좀 찢어 넣어가지고. 아 좀 썰어서. 좀 댓글 읽어줘라. 알았어. 브라질 언제 올 거야? 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브라질 가고 싶어요. I love you, 브라질. 디아모. 자 저희가 곧 컴백인데 궁금하신 점 없나요? 조용히 형 또 스포할 것 같은데. 야 나 스포일 중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새우를 못 먹는다기보다 그 뭐야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럼 못 먹는 거지. 야 얘기 야 설명하잖아. 아니 못 먹는 거지. 알레르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먹고 싶어도 복숭아 알레르기 복숭아 먹으면 안 돼요. 알레르기는 진짜 그건 이길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 그래 진짜 못 이겨. 이거 오늘 그냥 옆에서 리액션 하는 거야? 리액션 담당. 힘 있습니다. 우와 야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야 지훈 나 이거 읽어도 돼? 어, 네? 읽어봐. 계란이 닭 먹어도 되니? 댓글 누구야? 어디서 내가 찾는다. 지훈 셰프는 요리를 합니까? 당연하죠. 제가 나중에 치킨 만드는 거 보여드릴까요? 야 못 찾겠어. 그 뒷정리는 저희 팬메이저 누나가 할 텐데 좀 네. 고생 많았어요. 뭐 기름을 벽에다 다 튀겨도 킹메가 해달라면 해야죠. 예, 시선이 따갑다 야. 아, 일단 먹자. 왜 근데 분 열렸는데? 어, 전 알러지 같은 거 없는데 예전에 이 형은 편식 많이 해요. 편식. 응? 편식 심해요. 야, 야 없는 말 지어내지 마. 편식 진짜 심하잖아요. 야, 나 김치도 먹고 회도 가서 먹고 그 사 낫지만 그 요즘에 가서 못 먹었어. 형 그것도 못 먹잖아. 어떤 거? 야, 야채 좀 못 먹는다. 근데 내가 의외로 편식이 없다. 너는 있으면 안 돼. 왜? 너는 있으면 안 돼. 그냥 있으면 안 돼? 응, 하이 있으면 돼. 우리 이런 미식가의 대식가들은 있으면 안 돼? 응. 러시아 킹미 안녕 브리비에트. 더 이상 라면이나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라면은 평생 못 끊어요. 안 돼요. 라면 먹어야 돼요. 라면? 오늘의 TMI. 유성이 형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랑 여기 한 시간 전에 같이 운동을 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유성이 형 한 운동 기구 한 다섯 개라 치면요. 한 두세 개부터 갑자기 이러고 시작하는데
몸이 네. 너무 그 땡겨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 네, 유성이 형 이제 막 표정 찡그려지고 막 근데 힘은 또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다행히도. 근데 자한이는 진짜 보면 신기한 게 진짜 그 하면서 그 기분이 적응되는지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지훈이 악으로 깡그러는 편. 지훈이 밥 두 개나 먹어. 역시 밥 잘 먹는 남자가 최고라고요? 그럼 나 밥 100개 먹어도 되나요? 어? 그럼 그렇지. 난 킹메가 해준 요리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나도 원래 내가, 내가 해준 요리도 맛있게 먹잖아. 어 그건 맛있어. 그건 그냥 맛있어. 반응이 얘는 괜찮은데 형은 왜 이렇게 선배님 잘 발랐는데 나도 좀 발랄래. 양도 해줄까? 야 파스타 먹어볼래? 피부가 좋아요. 어때 승준? 오 파스타다! 야 맛있겠는데? 지훈아 잘 먹을게. 이거 요즘 이상해. 응? 아 다 맛있다. 형 매운 거 못 먹잖아. 어? 나 혹시 땀 흘리니? 언행 불일치함. 부럽죠 여러분? 아니 네 킹덤 1호 팬이라고 써져있던 분 제가 댓글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시기 형이 카톡으로 그거 나한테 댓글 읽어줘서 고맙대요. 아 진짜? 어 여기 방금? 시기 형 보고 있나 보네? 송준아 너 잘생긴 얼굴 보고 싶었는데 누가 모자 쓰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얼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진짜 그냥 땡땡이에요. 동신이도 올 수 있으면 와라. 송준아 같이 먹자. 송준아 응? 야기자를 거꾸로 해보래. 자기야. 어. 아. 순간 난 이해를 못해서 그냥 너 지켜봤어. 이해를 못해서 근데 아니 그냥 난 뭔가 숨을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어 그냥 진짜 1차원적인 거였어. 아 왜? 아! 네. 오케이 맛표현 한 번씩 해주자. 맛표현? 이 맛이 어떠냐? 그 허니 허니 그 교땡 치킨의 헛땡 치킨의 그거랑 약간 비교해 보자면 이게 좀 더 달아요. 아 그래? 이거 좀 더 달아. 달아? 먹어봐. 치킨만 먹어봐. 야, 일단 떡볶이 먹는 중. 야, 다 달라붙었냐? 오 참. 떼줄 사. 떼줄 승준이 꺼. 다리다 다리. 자 여러분 자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승준아 너 어떡해? 네? 나 방금 이상한 것도 먹었어. 뭐? 유튜브 친구 사람. 야. 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그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야 아니 근데 거의 비슷한데? 네 진짜 허니치킨보다 약간 달아요. 이게 어, 진짜네? 다네? 어, 약간 이거 진짜 많이 달아요. 근데 약간 진짜 맛있는데 빨리 물릴 수 있을 것 같은 치킨이긴 한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 여러분 콜라 펩시 파냐 코카콜라 파냐. 아! 하나 둘 셋! 펩시! 펩시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펩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코카콜라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자 그럼 저희는 형 펩시야? 어 형도 펩시. 예 저희는 안 돼. 펩시. 저는 무조건 근데 저는 사이다 파긴 한데 콜라 중에서 무조건 펩시. 어 이거 이거 원래 예전에 광고 이거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 막별로 오렌지 맛, 복숭아 맛, 막 포도 맛인가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저 집에서 쟁겨놨었어요. 유통기한 다 지날 때까지 안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었어요. 왜 이거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그 얼 선배님 여기 얼굴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 진짜 내가 그 뭐냐 집에 그거 알잖아 나 그거
손 그 포스터 같은 거 있단 말이야. 거기 옆에서 뒀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 야, 승준아, 파스타 먹어. 파스타 괜찮은 거 같아. 어? 지훈이랑 저랑 이거 편의점에 최애 파스타가 있거든요. 흰 색깔. 오늘은 흰 색깔은 아니네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먹어보면. 무슨 파스타예요? 투움바 파스타. 나 왜 매운 게 약간 올라오고 있지? 뭐 아까까지 매워요. 야, 맞다. 이거 먹어. 그래? 근데 어디다 볼래요? 응, 네, 카메라 바꿔요. 카메라 밖에 안 있나? 갔단다. 탄산은 환타인가요, 여러분? 아, 자몽이에요? 아무튼 저 그거 진짜 다 쟁여놨었어요. 어때? 맛있지? 응, 너무 맛있어. 야, 근데 니 방금 약간 사이다 먹는 소리가 아, 콜라인가? 콜라 먹었냐? 응.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 응, 소리도 잘 들어갔을 거야. ASMR이네? 지은이는 치킨을 잡아먹고 있는데? 미안하다. 제가 원래 좀 전투적인 스타일이라 밥 먹을 때 빠르빠르하게 밥 먹을 때 나 건들면 안 돼. 인정하지, 승준아. 지금 입술색이랑 머리색이랑 같아지고 있어요, 약간. 매운 것 같아. 야, 근데 확실히 난 진짜 치밥인 것 같아. 왜? 치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 형 치밥 뭔지 알죠? 치밥 알지. 치밥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여러분 진짜 치밥 치킨이나 밥 너무 맛있지 않냐? 너가 그때 뭐가 어렵다고 했다? 자, 이거 보라차인데? 오늘의 추천곡 알려주세요. 라이브 맞아요? 네, 오늘의 네.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 지금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불타오른 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쳐줘요. 파이어 나 아무것도 없지 해가 지고 난 후 아 근데 그 뭐야 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카페 이벤트 여러분 카페 이벤트 오셨잖아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빙을 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난 솔직히 되게 고민 걱정하고 있었어. 막 여기도 카페라떼 저기도 카페라떼인데 막 기억을 못할까 봐. 아. 그러니까 몇 번 테이블에 음료수 몇 잔 나오고 이런 걸 기억해야 되잖아. 아 맞아 나 그런 거 알아. 알바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쵸? 이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할 것 같은 거야 내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또 1, 2층 있잖아. 아 근데 난 그것보다 난 흘릴까 봐 떨어뜨릴까 봐. 아 맞지. 내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서 흘리면 진짜 큰일이잖아. 아 근데 난 처음에 난 내가 만드는 줄 알았어. 아 그래? 나 그 뭐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초코랑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건 다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그 카페 그 카푸치노인가 그런 거 엄청 어렵다 해가지고. 아 강준 5년 뒤에 결혼해 달라고요? 오케이. 야 너 그렇게 쉽게 허락하는 거 아니야. 맞아. 결혼 해달라는데 김매가 이 안 줄 거야? 일단 근데 야 근데 엄마 저희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엄마 허락이 있어야 돼. 여기 계란 소식이 올라왔네. 어디에? 그거 지원해 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지원이는 지원이는 계란 30개 시키면 29개만 온다 하면서 되게 한 개는 와우. 어? 그러니까 이게 너에게 한 개는 어때? 재밌다. 이 누구야? 양동식. 그렇지? 프리티 땡큐. 지원인 거 같아. 맞아, 엎을까 봐 걱정하고. 바닥에 흘려서 알아. 어? 스태프 킹덤. 어?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동식이 아니면은. 이거 윤호형이야. 윤호형 같은데? 어, 윤호형이야. 무조건. 무조건. 아, 비주얼 서빙방? 아니, 윤호형 아니야. 윤호형은. 아, 윤호형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윤호 형인 방 내가 윤호 형인 거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뭔데?
야 장윤호! 야 어? 야 장윤호! 이러면 카톡 와 기분 나쁘면. 아, 카톡이 안 오면 윤호형이야. 님도요 한번 해줘. 어? 님도요 한번 해줘. 님도요. 이제 카톡 오는데 안 오나 한번 봐봐. 근데 알고 보니까 승부 형이 막 좀 반전이긴 해. 아니 승부 형 무조건 와. 님도요 썼으면 일단 무조건 와. 바로 한 칼납으로 무조건 몇 초 만에 오지. 나 단이라는데? 어 승부 형이에요? 아 승부 형이면 님도요 계속 해야지. 님도요. 님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얼마 전에 진짜 웃긴 거, 저 진짜 웃었던 거 있어요, 유성 형 때문에. 뭔데? 아, 얼마 전에 저희 멤버들이랑 고기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유성 형이 고기 먹으러 가기 전에 아, 승무 이렇게 딱 거두면서 아, 오늘 단이 형이 구워준 고기나 좀 먹어볼까? 야, 승무 안 가, 야, 승무 안 가서 나 그냥 이러고 있었어, 뭔 소리야? 야, 유성이 형이 이런 말 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내가 어제 이런, 아, 나 이렇게 건방지게 하지 않았어. 저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중중이 매운 거 잘 먹냐고요? 저 진짜 못 먹어요. 제가 얼마나 멤버들을 챙기고 아껴주니까. 예? 야 근데 이거 맛있다고? 진짜? 응? 이거 맛있다고? 이거 최선? 야 왜 말 돌려. 야, 야. 저 양동식 잡아. 왜? 치우야. 아 이거 댓글이 너무 빨라서 못 봤어. 지우야 당신은 사슴이에요. 내 마음을 녹용. 양동식 일로 와봐. 그랬어 진짜? 어. 아 카페 이벤트. 아 근데 진짜 카페 이벤트 재밌었어. 난 재밌었어. 맞아 나도 재밌었어. 이번 주에 또 있잖아. 그거 또 있죠. 재밌겠다. 근데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아쉬웠어. 그 약간 진짜 알바생처럼 할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웠어. 나 약간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뭔데? 뭐 딱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 해보고 싶었어. 어서오세요. 아니 이거 한번 맞춰봐. 진짜 나 이거 뻔한 건데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어.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비슷해. 아 주문하신 음료 나왔어. 오 그거 나 그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어. 주문하신 예를 들어 주문하신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 진짜? 어. 근데 그걸 못했어. 나는 그런 적 있어. 난 알바를 했었잖아. 주방 알바. 한땡 델리에서. 그래서 주방 요리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약간 파스타나 볶음밥이 많이 나와 주문이. 그치. 내가 만든단 말이야. 만들었어. 근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서빙이 너무 바쁜 거야. 서빙이 그 당시에 서빙이 두 명인가 세 명이었거든. 근데 한 명은 그 뭐 어딘지 알지? 막 컵이랑 막 나이프, 칼 이런 손님들이 그냥 셀프로 가져가는 곳을 정리하고 있고 한 명은 또 단무지랑 그 피클 이런 걸 채우고 있었고 피클. 한 명은 그 식재료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양동 식재료. 시기형 댓글 안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쁘잖아. 근데 내가 그때 막내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완전 진짜 요리를 하고 있고 난 약간 진짜 볶음밥 솔직히 말해서 재료랑 뭐 거의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도 그걸 내가 하고 내가 주문 확인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없으니까 내가 그냥 잘 나갔어. 나 보고 대신 좀 서빙 해달라고 잠깐 동안. 미치겠는 거야. 나는 진짜 나도 엄청 갈리잖아 초반에. 가가지고 진짜 말도 못했어. 보고 나왔습니다. 갔어 이러고. 진짜요? 어 진짜 보고 나왔습니다. 보고 나왔습니다. 이러고 갔어. 보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 너야 뭐 낯가리는 걸 수 있지만 근데 뭔가 진짜 뭐 그러니까 알바하는 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하루가 기분 좋다. 그치. 기분 좋게 시작하지. 그치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진짜 울 뻔했던 적 있어. 근데? 아니 이게 가끔은 진짜 사람이 날마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김에 저희도. 근데 그치. 근데 저희가 제가 버스를 타는데 이게 작년이었어요. 작년 12월쯤이었는데 제가 버스를 탁 타는데 찍고 딱 환승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시죠? 알지. 환승입니다 찍히는데 그 기사님이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한마디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울 뻔했어. 아 진짜 그게 지금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한마디가 진짜로 아니 그 한마디에 꽂힐 때가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버스 많이 타잖아.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왜?
약간 떨어졌어. 어? 야, 야 이거 큰일 난데? 잠깐 방송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라면 내 젓가락까지 줄 수 있어. 괜찮아 숨겨봐. 어? 그럼 나는? 형은 안 돼. 어? 형은 숟가락 줄 수 있어. 어? 먹스 먹스파드. 어? 먹스파드도 없네. 야 윤지은 어때? 부족해? 응? 아직 간이 안 차. 아니 간이 안 차? 배가 안 차. 배가 안 차? 어떻게 생각해 진짜? 이따 방송 이거 브이앱 끝나고 라면 다섯 개 먹을 거 아니지? 노래 버터야? Smooth like butter like creamy undercover don't pop like 어? 젓가락이 아니라 젓가락이에요. 바보 바보. 미안해. 아니 젓가락을 떨어뜨렸어. 미안 안 놀릴게요. 장난이었어요. 미안해요.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맛있는데 생각보다? 응 맛있어. 우리한테는 뭐까지 해줄 수 있어 국승준. 어 뭐 해줄까? 원하는 걸 한번 말해봐. 동원을 말해봐. 킹맨가 교통사고 당했어. 근데 네가 딱 그걸 봤어. 어떻게 할 거야? 야 내가 차보다 빠른 거 없고 응급실 뛰어가야지. 그래? 어 빠른 거 맞지? 김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제일 좋은 말 1등인 게 용돈 줄게. 근데 이거야. 근데 아니야. 막 지금 당장 숨이 안 쉬어져. 인공호흡을 해야 돼. 어떻게든 난 살 거야. 왜냐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수학을 잘했었어. 그래서 그건 과학 아니야? 잘해야 되는 건? 그거? 너는 이거 심폐소생술 좀 하고 인공호흡하고 하면은 물 그리고 좀 빼야 돼. 무슨 물? 그아 몸 안에? 몸 안에 몸에 쌓이는 거 빼야지 그 사람이 깨어난대. 형 근데 교통사고인데? 물에 빠지면요? 아니 근데 저 그거 보고 저 얼마 전에 그거 보고 감동했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임영웅 선배님 다 아시죠? 네. 임영웅 선배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구해주셨다고. 그 진짜 말 그대로 영웅이었다고 그 기사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같은 근데 그게 좀 진짜 마음이 아픈데 근데 사실 그 막상 자기가 그런 위험이 다가오면은 진짜 막 경직되고 막 무섭고 소리도 안 나오고 머리가 새하얘지잖아. 이런 치킨을 먹을 자격이 없다니까? 야 이거 뼈야 뼈! 뭘 뼈야! 뭘 뼈야 살 많잖아! 그래? 이게 사이도 뼈고 사이도 살이구만. 난 좀 뼈인 줄 알았네? 아니야 뭘 신고만 해줘. 어떻게든 진짜 바로 달려가야지 데리고. 어? 나 CPR 자격증 있어. 위험하면 불러. 진짜요? 그래? 어 그럼 나 배울래요. 어 배울래요. 근데... 아, 나한테 배워. 나 보건 시간 나 초등학교 중학교 그거 고등학교 보건 시간에는 수업 제일 잘 들었어. 그래? 그래. 중준아 나 이번 주에 너랑 사진 찍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요? 아니 근데 그날 진짜 야 뭔 야 그 여러분 그 처음에 카페 이벤트 할 때 아성이 앉아있던 자리 기억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거기 진짜 저주받은 자리야. 거기 자리가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일부러 승준이가 바꿔 앉았어요. 네. 한번 자기가 앉아보겠다고. 왜냐면 너무 안 뽑히니까. 저 그 이후로 진짜 2파트, 3파트 때 저 합쳐서 두 번 뽑혔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두 번? 합쳐서 두 번. 아니 안 뽑혀. 그리고 반대로 아이반 형이랑 루이 형은 진짜 잘 나오는 거야. 맞아. 그때 제일 둘이 제일 많이 나왔어. 어 진짜 둘이가 진짜 거의 한 33.33%씩 확률. 나 안 나올 줄 알았어 난 많이. 제가 그렇게 걸렸다니까? 아 근데 그거 있잖아 시작하기 전에 공 뽑기 우리 몇 번씩 했잖아. 근데 나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근데 갑자기 잘 나와. 어 갑자기 잘 나와. 저 루이 형이랑 아이반 형들 팬 많다고 걷다가 두 개 넣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에 그건 아니지. 야 그러면은 우리 안 돼. 큰일 나. 논란 생겨. 아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정도로 약간 유심히 들 정도였어. 근데 내가 봤는데 공이 일곱 개긴 했어. 응. 탁구공이었어 그거. 응? 그 탁구공이야? 아니 그 2세트 3세트 합쳐서 두 번이 아니라 2세트 때 합쳐서 두 번. 총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뭔 소리야? 2세트 때 총 합쳐서 두 번이라는 게? 그냥 두 번째 파트 때. 두 번에 소... 합쳐 총 합쳐서 두 번. 세 번째 때 안 나왔어? 이번 세 번째 때 그나마 두세 번 나왔고. 이번 주에 골고루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떨어졌다. 오늘 무슨 날인가? 어? 이거 들어보고 싶다. 아이반 막내랑 먹방하는 소감 어때요? 근데 이렇게 잘 먹는 둘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게 솔직히 약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 근데 내가 점심을 진짜 간단하게 먹어가지고 다행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니 근데 애초에 형이 우리랑 밥 많이 먹잖아. 근데 너네에 비해서는 내가 야 우리랑 밥을 같이 먹잖아. 아니지. 어제였냐? 엊그제였냐? 손톱과 삼겹살도 같이 먹었잖아. 그거 싹 다 비우잖아. 여러분 순뚝동 그 삼겹살 집에서 제가 그때 한줄 킹덤 올렸잖아요. 거기가 한 판? 한 판이라 하냐 그걸? 한 판이 2만 한 판이 3인분이야? 3인분 3인분이 2만 7천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밥을 다 먹었거든요. 먹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보통 저랑 치우랑 둘이서 먹을 때 5만원 정도로 나와요. 근데 5만원 안 나온 건가? 제대로? 5만원 좀 넘게 나온 거나? 그랬는데 승준이가 딱 계산하려고 그 전에 이미 승준이가 생각해둔 내가 생각했던 금액은 7만원 7만원대였는데 9만 2천원? 아 근데 그날 유독 네가 많이 먹긴 했어. 맞아 많이 먹긴 했어. 너는? 아 내가 지금까지 본 지훈이 중에 제일 많이 먹었어 그날. 맞아. 아 내가 사실 운동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기를 들어와 그 연습생 생활을 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시기 형이랑 승부 형이랑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면 제가 시기 형 승부 형 다 먹고 나서도 계속 먹었어요. 저 혼자 계속.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좀 식단 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었거든요. 양이 엄청 줄었는데 얘 그날 보고 진짜 예전에 저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많이 먹던데? 깜짝 놀랐어. 밥이랑 줄인 거잖아. 근데 그때 유성이 형도 많이 먹었어. 유성이 형도 많이 먹었지. 맞아. 나 그때 많이 먹긴 했어. 아 이 형 입 짧은데 그날은 많이 먹더라고. 왜 그럼 맛있잖아. 아 승준아 저녁 같이 먹자고 먹자며 그래서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왜 그랬어? 아 야 못 참았어 너무 배고팠어. 아 나 김이랑 먹자. 진짜 너무하다 너. 김이 불러 지금 일로 와. 다 사줄게. 야 치즈 안 많이 남았어. 자 주소는 이미 다 아는구나. 입에 집어 삼키기 전에 녹은 거면 환불해달라 해야지. 뭐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거? 몰라 댓글 읽어봤어. 치우가 너무했네. 양동시 양동시 아 나 이 이름 부를 때가 기분이 좋아. 양동시 양동시 아 맛있다. 여러분 근데 근데? 치킨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달죠? Do you like chicken? 밥 언제든 환영이에요. 밥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3명 이상 넘어. 나는 당신 얼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얼굴 왜 먹어요. 임지훈 배부르지? 응? 아니 졸려. 아니면 신사임당. 신사임당 그거 왜 자랑해. 이거 내 돈이야. 이따 지갑 봐봐라 없어져 있다. 어? 준아 계획 세우자. 뭔 계획 아니야. 누성이 형 신사임당 뺐죠. 왜 지금 빼는데. 야 멈추라고. 야 지금 방송 중이야. 야 근데 창문 좀만 열까? 그래. 창문 어딨어? 여러분 창문 좀만 열겠습니다. 맞아요. 제 침대에 막 눕는 멤버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전엔 치우만 누웠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뺏겼어. 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나 지금 잘 때 빼고 나 저 이거 신고할 거 있어요. 없어. 신고할 거 있어요. 뭐 자꾸 신고해요? 저 임지훈 어제 저 몇 시에 잤는 줄 알아요? 임지훈 아 제가 지훈이 방에 야 지훈아 회의 좀 하자 이러고 들어갔는데 와 진짜 지훈이가 그 집중할 때 나오는 표정이 있어요. 입술 꾹 이거 응응응 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카트를 우와 세션 했나? 프로게이머야 누구보다 열심히 해. 잠깐 큰일 났는데 킴맨들이 다 나한테 패배한다 그래? 여기 괜히 보여줬나? 큰일 났다 도망쳐. 세배 때는 5만원이면 난 어렸을 땐 오 5만원 오 왜? 난 울었을 것 같아. 5만원 받아본 기억이 잘 없어. 난 난 한 달 용돈이 5만원이었어. 어 나도 진짜? 나 어렸을 때는 일주일 용돈이 5천원이었는데 그걸 내 용돈으로 그때는 어렸을 때 어묵이 500원이었잖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세 개 먹으면 2,000원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운동했을 때 많이 먹잖아. 어묵 한번 먹으면 일주일 용돈이 없어. 진짜. 왜 나 진짜로. 맞아. 어묵 한번 먹으면 용돈이 나는 없어. 나는 무조건 그랬어.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왜 학원 같은 데 끝나고 나서 막 그런 데 있잖아. 약간 막 콜파 팔고. 그런 카페 같은 데가 있어. 약간 피카츄 돈스 가스 빨고 약간 그런 데가 있어. 근데 문구점이 아니라 약간 카페 형식으로 학원 끝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 거기 가서 무조건 나는 감자튀김. 감자튀김 1,500원이거든? 한 달에 500원? 아 5만원? 하나에 1,500원. 아 한 달에 500원? 아니 한 달에 500원? 한 달에 5만원. 거기에 무조건 콜라를 해서 2,500원어치 그거를 먹었어. 그거 먹으면은 그게 또 거기가 포인트였어요. 난 그 포인트를 계속 먹었어. 한 번도 안 쓰고. 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그 학 끝나자마자 먹는 그게 진짜 맛있어. 그치. 뭔지 알지? 그 붕어빵 말고 미니 붕어빵. 어. 어느 순간부터 그 다섯 개에 1,000원짜리. 그치 그치. 어, 나 이 얘기 들으니까 나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왜? 나 한 달에 50만원이었어. 한 달에 50만원? 어. 40만원에서 50만원. 형 돈 많아? 엄마? 아니 나 성인이 아니 고등학생 때는 10만원이었거든? 근데 이게 성인 되고 나니까 20살 때부터 이게 나 이제 나 혼자 살고 이제 멤버들이랑 사니까 엄마가 일주일에 10만원씩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했지. 엄마! 어? 엄마! 보고 있지? 안 보고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들었지? 돈 늘려줘. 야 승준아 나 몇 시에 잤냐는데. 들었지? 어 카트가 경쟁전이 2시까지니까요 얘 2시 정도에 잤을 거예요. 2시 끝까지 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승급했어요. 이제 완주만 23번? 23번? 3번만 더 하면은 영구차 얻어요. 영구차? 응 지금 너 그 뭔지 알지? 그 빨간색 카. 응. 그거 마스터 등급에서 완주 30번까지 하면은 차 줘.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좋은 거야? 어 레전드 차야. 형 이미 있잖아. 그러긴 한데. 우리 아들 계좌 부르라고요? 장난이에요.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어요. 나갈 일이 없어요. 와 유성이 형 부자다. 야 한 달에 4,50만원이면 야 아버님이 대기업 다니잖아. 야 그거 조용해야지. 안돼 안돼. 야 그러면은 한 달에 50이라 치면은 그럼 12개월이면은 600이야? 그지? 와. 근데 부모님이 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오 난 나라면 그 돈 모아. 난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진짜 한 30, 40, 50까지 들 수 있어 진짜 내 반응. 어 야.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받았으면 어디다 썼을까? 난 근데 승자 파스타 좀 줘. 나도. 나는 내가 나중에 저축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좀. 저축 은행. 계획적으로 좀 하고 싶어. 여러분 자꾸 저 계좌 불러달라고 하면 진짜 불러드립니다. 야야야 안돼 멈춰. 맛있다. 맛지. 맛있다. 아 혹시 그거 벌써? 그거 있어요? 그 설날 되면 이제 조카나 그 아이들한테 좀 세뱃돈 주는 거? 이제 슬슬 나이. 아 저는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뭐가? 그 이제 그 너 그 막내. 아 내가 조카한테 막 용돈을 주고 그런 거? 없어. 없어? 돈을 벌어야 주지. 아니 그럴 떠나서 줄 필요 없어 지금.
없어 애기가. 아 근데 너무 귀여웠던 적 있어. 그 내가 사촌 동생이 있단 말이야. 태연 우태연 우태이라고. 너무 귀여워. 애기들인데 형이 아이돌인 거 자랑하고 싶었나 봐. 막 그 졸업식인데 전화 한번 봐달라고 나 그때 받아달라고 나 샵에서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막 전화 와서 이따 형 저 내가 전화할 테니까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그리고 전화 와서 너무 귀엽다. 아 그래. 귀엽다. 유성아 나도 계좌 불러도 돼? 어? 아 내 거 계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나도 조카들한테는 열린 지갑이야. 집에 만나면은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하세요. 그 뭐야? 뭐야 돈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런 거 말해 갑자기 왜 말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있어요. 야, 너 나이에 맞는 말을 해. 아니 요즘 내 주변 친구들도 그 내 전주에 나랑 그 이제 몇 년째냐? 한 6, 7년 정도 된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도 나한테 갑자기 청년 희망 적금을 하라는 거야. 왜? 했더니 그게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2년인가? 해가지고 하면은 그 몇 퍼센트 계약에 쌓여서 돈이 진짜 붙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나를 쏠쏠하다는 거야. 아 티끌모아 태산이지. 응 티끌모아 태산인 거야 진짜. 티끌모아 태산. 근데 자기가 그런 비슷한 거를 전에 한번 해봤을 때 뭐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야 이게. 새로 나온 거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또 자기는 할 거래. 근데 그 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을 때 와 진짜 대박이었대. 그 걔가 원래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 애였는데 생각 없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뭐 어느 정도는 쓴 애였어. 근데 그거를 하고 그 뭐야 가계부? 가계부 그 요즘에 핸드폰은 어플로도 많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하니까 많이 줄어들고 얘도 약간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생활에 그거를 잘 근데 확실히 근데 이게 맞는 게 자기가 적금을 진짜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가계부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적금을 얼마를 할지 그런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가계부는 진짜 좋은 거라 생각해. 맞아 가계부는 진짜 좋은 거. 솔직히 막 매번 일일이 쓰는 건 어렵고 그치 어플로 그치. 해서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요즘 어플로 어플 깔아놔 그리고 만약에 결제 하나 카드랑 연결시켜서 그럼 결제는 그 자동으로 다 적혀더라. 그치 아니 난 그거 해보고 싶었어. 어떤 거? 그 우리 뭐지 우리 나이 내가 막 어렸을 때 청소년들은 막 예를 들어 뭐 통장에 청소년들은 성인들은 통장에 얼마가 최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맞아. 그치. 그걸 한번 꽉 채워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이다. 그럼 딱 그 통장 뭐에 천만까지 모을 수 있어. 그럼 그 천만 원을 쭉 한번 모아보고 싶었어. 성준아 그거는 애끼다 똥된다. 아니야. 근데 진짜 모아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을 목표로 했다가 애끼다 똥된다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거야? 그럼 몰라. 탕진할래. 탕진쟁. 아 자꾸 저 찹쌀떡 같다는데 그러지 마요. 저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부었어요. 형은 19살 때 청약을 했대. 시디 형. 저 형은 내 앞서 22살 아니야. 우리 방금 나도 되게 21살 같지 않은 얘기를 시작했는데 왜 동식이 몇 살이야? 저 형은 내 앞서 30대야. 야 카톡으로 이제 뭐라 오는 거 아니야? 30대라 했다 30대 떼는 거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숙소 갔다 없지 않아 있어. 너 못 살아날 수 있어 정말. 도망쳐. 괜찮아 슈기 형 착해. 킹남한테 써야지. 무슨 소리야. 맛있는 거 사 먹어. 맞아.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진짜 돈 잘 아껴서 진짜 돈 잘 모아놔야 돼. 그래야 진짜 나중에 이게 진짜 사람은 몸이 아프면 답이 없다고. 진짜 나중에 몸이 진짜 한번 화 아프잖아? 그럼 그 아프면 또 뭐 해야 돼? 병원 가야 돼. 근데 병원 가면 또 돈 들잖아. 그래? 근데 병원 돈이 진짜 장난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아껴. 그래. 우리한테 쓴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진짜 자기 몸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진짜 병은 나중에 언제 훅 갈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진짜 감기 같은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그치. 치우는 내 거? 오케이 가져가. 근데 루이스 머리가 뭐예요? 저 잘 어울린다고요 머리가? 루이스 머리. 루이스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루이스 초콜릿 아닌가? 그 초콜릿 아니야? 그러니까 루이스 아 뭐 아 루이스 초콜릿이지. 루이스냐 루이스냐? 약간 허쉬 허쉬스 초콜릿이라 해 그냥. 미안해 나 단 걸 안 좋아해서 몰라. 아니 그 진짜 유명한 초콜릿 있잖아. 몰라 그 네모나고. 아 이거 100% 아니야? 팀에 맞춰보세요. 네모나고 아! 그 초콜릿. 그 약간 그 브라우니 같은 초콜릿. 아 이거 윤호 형이 100% 할 텐데. 윤호 형 이런 달달한 거 좋아해서. 뭘까? 그건 로이스야? 미안해. 여러분 진짜 아프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 수업을 빼먹어도 될까? 안 돼요. 아, 돈 아끼면은 우리를 못 본다? 그건 또... 안 되긴 하네. 우릴... 내 말의 포인트는 아프지 말자. 그리고 아프지 말자. 우리를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도 진짜 좋아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냥 아. 자기 자신의 몸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거지. 맞아. 행복하자. 루이 형이 저 로이스 초콜릿 일본에서 사줬어요. 아 진짜요? 그 맛있어요? 아니 그 아니 몰라 진짜로? 알긴 하는데 난 진짜 먹어보진 않았어. 난 진짜 단 거 안 먹잖아. 안 먹었어? 어. 나 진짜 너도 안 먹어. 알긴 하는데 먹어보진 않았어. 내가 진짜 먹는 초콜릿 딱 하나요.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 맛있지. 너 방금 왜 그래요? 아니 진짜 안 먹었어? 응. 아니면은 그거야. 그 약간 그 크런키 같은 거. 아. 어 그런 거 먹어. 바삭바삭한 거? 어. 그건 맛있던데. 아프지 마세요. 너도 네? 아프지 마. 치킨 남았다고요? 진짜. 우리 어? 남았어. 진짜 킹맨 아픈 순간. 치킨 다 먹어. 제가 그거 다 아프겠습니다. 어 잠만. 이거 중요해. 막내 팀의 리더는 누구냐? 저죠. 그건 나지. 너 해? 형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럼 큰일 나. 야 원래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하지 않아. 어 그래. 아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왜냐면 개그팀 돼. 자 내가 해야 돼. 여긴 안 돼. 팀이 운영이 안 돼. 왜 운영이 안 돼? 야 너도 안 돼. 넌 헬스팀 만들 거야. 넌 요즘 얘 진짜 이상해요. 다 같이 이제 견갑골 잡고 어깨 펴고 이거 어딨어? 아치 형 만든 다음에 바로 그냥 벤츠프레스 딱. 아 얘 이상해요. 요즘 이상해요. 얘 누가 잡아가도 돼요. 얘 좀 이상해요. 저 잡아간 순간 그 저를 잡아간 사람도 똑같이 헬스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 나 잡아간 어? 너 누구야? 내가 몸이 좀 아직 안 맞는데? 아 내가 지훈아 확실하게 느낀 거 있어요. 얘 진짜로 뭐 어디 저희가 카페를 가든 뭐 방송을 가든 얘 파피는 못 멈추거든요. 비트가 나온다 하면 파피 이러고 있는데 얘가 얘 비트 지훈이가 헬스장 가면 파피는 안 쳐요. 파피는 멈출 수 있는 데는 헬스장밖에 없어요. 얘 진짜 이상해. 헬스팀 오히려 좋대. 야옹. 헬스팀 오히려 헬스팀? 좋다. 왜 좋아? 야 근데 그 리더감이 없어. 너 일로 와봐. 장난. Thank you. 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좋아하시는 그런 약간 보기 좋은 몸 건강한 몸의 어. 기준이 뭘까요? 그냥 건강하면 돼. 진짜 완전 울그락 불그락 할 정도로? 나도 나중에. 난 그 기준 모르겠어 사실. 나도 약간 지금부터 그냥 원래 거. 운동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 만족. 맞아. 아 그치. 근데 그 자기 만족이 너무 너무 웃긴 것 같아. 뭐? 나 헬스장 3일 가고 끝났대. 그럼 왜 가? 나도 잠깐만 그랬어. 3일 하고? 아니 근데 나도 그랬어. 나 진짜 엄마한테 아 나 헬스 다니고 싶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끝났어.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렇고 왜 헬스 왜 보내달라 이게.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안 갈 것 같다고. 어? 나는 블랙크라운 하이너츠 아임아파트를 치유에게 도전해보고 싶다. 뭐라고?
키스 네버 다이. 키스 네버 다이. 그거 구경해. 키스 네버 다이 여기? 어. 거기 우리 팀에서 알반 형밖에 안 됐고 고음이? 아 승보 형. 너무 높아. 근데 슬렌더가 어떤 거야? 슬렌더? 그냥 딱 보기 좋은 몸 있잖아. 그냥 울그락불그락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고 어 장구력 같은 거. 정국 선배님? 어 그런 분. 여러분 약간 내가 오늘 하면서 그거잖아. 약간 난 그냥 횟수만 들리잖아 그 같은 무게에서. 너는 약간 지금 완전 근데 나는 무게를 늘리는 게 좋긴 해. 뭔가 약간 내 한계를 실험하는 기분이라서 좋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와 네가 지금 원하는 몸은 그 진짜 우리가 AA 시상식에서 봤던 선배님 있잖아. 그 원우 선배님 몸 진짜 좋으시잖아. 엄청 크시고 내가 말했잖아. 화장실에서 잠깐 나오는데 뭔가 뒤에 산이 느껴지길래 이렇게 돌아봤는데 원우 선배님 계셨다고 했잖아. 약간 네가 좋아하는 몸은 약간 원우 선배님 몸이고 네가 지금 커지고 싶다 했잖아. 아니야 난 근데 민혁 선배님. 민혁 선배님? 아 B2B? 아 약간 그게 슬렌더가. 아 그게 슬렌더야? 어. 힘든데? 원호 선배님 같은 몸 만들려면 진짜 몇 년 해야 돼. 그치. 나도 근데 워너비가 슬렌더야. 그냥 우리 슬랙스나 입자. 응? 미안해. 그래. 아 그 좀 마르편 누구예요? 나와요. 제 머리 볼케이노라고요? 아! 아니 이 형 아까 새 빠졌다고 마그마 소스 가져가더니 그걸로 샴푸하고 있던데. 야, 뭔 소리야? 저 꼼돌을 재밌어? 운동을 하겠다니. 저 꼼돌이 진짜? 아니거든요. 미안. 더 빠지지만 말라. 아 원우님 진짜 보디빌딩 하고 싶으시대요? 어, 근데. 할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원우 선배님? 어. 하지 않, 할 수 있지 않아? 그 어, 근육 그 갈라지는 대피 근육이라나? 아니 그 마마 그 뭐, 봤어? 네 그 원우 선배님 그 워 그 마마 때 쉬라웃 할 때 딱 찢으면서 쉬라웃 할 때 와. 기권이야? 기권? 진짜 멋있어. 사과도 푸셔줘 손으로. 나 사과 푸는 손으로 풀 수 있어. 뭐가? 시기 형 지훈아 중량 늘려야지. 가자. 여러분. 어 근데. 응. 여러분 제가 어쩌다 곰돌이가 됐을까요? 곰 같으니까. 밤 그리고 밤토리를 진화하고. 근데 이 형은 왜 한 번 왜 다른 거 굳이 안 급할까? 내가 곰 분명 곰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그럼 지윤아 네가 순위를 한번 정해봐. 내가 벌써 없어졌다. 아 객관식이야. 아니 순위를 한번 줘봐요. 대란 눈 감았잖아. 밤돌이 곰돌이 또 뭐 이제?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럼 나로 간 넷반석 이 네 개 중에 순위를 정해봐.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별로 이번에 뭐라고? 계란 곰 밤돌이 넷반석 4번 절대 안 돼. 뭐가 제일 나? 뭐 정해봐. 2, 3번이 나는 거야. 2, 3번? 계란? 1번이 아, 1번이 계란이야. 곰이랑 말하는 거냐? 곰이랑 밤토리. 아, 곰이랑 밤토리? 밤토리는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약간 친근감이 있어. 만약 잔 만약 너와 치우가 너와 치우가 야자 게임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랑 지윤이는 여자 게임 할 필요가 있나요? 동갑인데? 근데 지윤이랑 저랑은 근데 야자 게임이 왜 야자 게임이야? 저녁에 하는 게임인가? 아닌가? 몰라? 나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 나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왜 야자 게임이 야자 게임이에요? 저녁에 하는 게임이라 그런가? 근데 나도 아 설마 그거야? 야 자 막 이런 식으로 야 뭐 시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모르겠다. 근데 뜻은 몰라 잘. 지윤재란이란데?
아 근데 나 지훈재란 먹을 거 먹으면서 왜 얼굴이 약간 부어오는 거 같지? 지훈재란 나 먹어 이거 엄청 무서워. 나 오늘 역대급.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카페 할 때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훈이 이런 거 다 기억한다고요 이제. 전 진짜 이런 거 기억 좋거든요. 기억해서 기억하고 잘 담아두는 편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 지훈이 조심해야 돼. 아, 만, 야 맞잖아. 야 제가 해서 야자 게임. 그래? 그래? 아 오늘도 잡지식 타임 해드릴까요? 원한다면 해드릴게요. 오늘 어떤 동물로 해주실 거죠? 야, 아 기다려봐. 내가 진짜 잡지식 많이 하거든. 야 해달라면 해드릴게요. 나 진짜 기억해 둔다.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미안한데 내가 상처를 잘 받아 진짜. 지금 아이고. 나 상처 진짜 잘 받아. 맞아. 근데 상처 받지 마. 오비 참대. 오비 참대가 뭐야? 사랑해. 뭐? 나와 있잖아. 오비 참대가 뭐야? 아. 이런 게 나야. 이게 나야. 바로 나야. 어, 잡지식 해드릴까요? 예. 아 미안. 잡지식 타임 해드려요? 지은이에 대한 잡지식이요? 지은이에 대한 잡지식? 잘 말해야 돼. 이미 다 한 거 같은데 아까. 스트롱맨 국승준 알라비. 아 예, yeah, I'm strongman. 시기 형한테 카톡 왔어. 뭐라고? 올 때 메로나 좀. 아 이 시기 형이 아까 치킨 포장해 달라는데 이걸 이만큼 남았는데 시기 형 포장해 줄 수도 없고. 아니, 뭐 포장해 줘 이미 다 먹었어. 네 오늘의 오늘의 잡지식입니다. 코끼리의 아 코 아 코끼리야 바다 흰수염 고래의 심장 무게가요. 저희가 타는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무게보다 더 무겁대요. 그러겠죠? 아니 흰수염 고래. 그러겠죠. 흰수염 고래인데. 왜 안 놀래? 나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흰수염 고래 크기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내가 코끼리였으면 우와 진짜? 그러면 코끼리 몸무게 반 심장인 거네? 이랬을 텐데. 막 이러지 않나? 입술은 왜 올라가는데? 또 다른 잡지식. 또 다른 잡지식 어떤 거요? 또 다른 잡지식 한 개 해드릴게요. 치우자. 치우네 오늘의 잡지식. 오늘의 잡지식 또 해드릴게요. 기다려봐요. 또 뭐 있었지? 또 재밌는 뭐 있었지? 떠올려. 흰수염 고래가 크기가 얼마나 많아 다녀요? 30m예요. 30m? 네 그 최대 30m까지 크기가 크고요. 보통 평균이 25m라고 들었습니다. 아 옆으로 이렇게? 네. 진짜 잡지식이다. 누가 그랬어? 경진님.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해드릴 건요. 네. 잡지식. 잡지식. 고래고기 먹고 싶다. 고래고기 먹은 사람. 나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먹은 줄 알았니? 아 LA갈비 유래요. 유래? 그거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아 아는 거 되게 많네. 아는 거 뭐 있었지? 그렇게. 아 나 진짜 아는 거 많았는데. 아 뭐지? 아니면 반대로 그런 거 어때? 뭐? 너가 말한 그 잡지식 말고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런 뻔한 지식. 그거 잘못하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치? 알고 있는 지식? 응. 난 고지식. 너는 밤틀인 거. 그런 거 봐. 하, 나 때문에 뭐래 또 어쩌. 미안해 미안해. 너 지훈이한테 왜 그래? 미안해. 지훈재랑. 나 하나 왜 하나 더해? 지금 내 머릿속에 그 지훈재랑이라고 한 사람을 내가 두 명을 기억했었어. 나까지 세 명이야? 너까지 이제 세 명 됐어. 아 미안. 고래고기 불법이래. 네, 아 애초에 고래를 잡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내가 알기로. 근데 고래를 어떻게 잡았고?
그러니까 모르지 그건. 아! 이거 잠시 생각났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래 사체가 바닷가 앞에 있어도 절대 그 근처로 가지 마세요. 아 이건 나도 안다. 그 고래 그 안에 있는 그 병균과 이산화탄소 때문에 고래는 고래 사체가 폭발해요. 근데 그 폭발하는 때 그 악취와 그 터지는 그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잡지신이야. 이게 바로 몰사 신잡이야. 그것도 무슨 말이야? 몰라도 사는데 신기한 아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지만 신기한 잡지신. 아. 아, 죄송해요. 이거 혹시 향유 고래라고 아십니까? 에? 향유 고래. 향유 고래? 네. 향유 고래? 향이 나는 거야? 향유 고래? 그 향 아니에요. 향유 고래. 향유 고래? 향이 둘 다 희귀야? 향유 향유 고래? 향유 아, 고래? 기다려봐요. 들어봐요. 향유 고래. 아 이 밥 먹는 게 죄송해요. 향유 고래 그 변이 향유 고래 변이 그게 향수에 많이 쓰여요. 진짜로 이 향수에 많이 쓰이는데 향유 고래 변이 이게 어 그럼 네. 많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 향유고래 변을 바다 앞바다에서 발견해서 줍잖아요. 그게 몇 억이래요. 그럼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뭐야 너는 그러면은 방귀 낄 때 꽃방귀 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걔 진짜 꽃방귀네요. 그죠? 걔는 향수에 쓰이는 걔는 똥을 싸는 게 아니라 황금을 싸는 거야. 요 황금을 싸는 거 진짜 꽃방귀네. 승준아 너 고래 아니, 유튜브에서 고래 시리즈 봤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실존해? 어 진짜로. 그래? 그래서 야 나 먹는다 맞아. 어. 너 안 먹어? 아, 나 안 먹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 뭐 향유고래 변인 줄 알고 많이 구했다가 아닌 적도 많지만 그게 진짜 향수에도 쓰이고 그, 좀 귀한 재료래요. 약간 그 루아 커피 같은 거지. 야, 진짜 보기에는 너무 맛있다.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뭐요? 그거 뭐였지? 그 곰들의 종류가 많잖아요. 곰들의 종류가 제일 많은데 앞발로 일어섰을 때 제일 큰 곰이 북극곰이고요. 두 번째로 큰 곰이 그 뭐였지? 불곰인가? 불곰. 불곰 이런 거 아무튼 1위가 북극곰이었어요. 북극곰 섰는데 막 3m야 이만해. 맞아 3m긴. 근데 힘도 무지 세지 않나요? 네 동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킹덤의 브이라그를 보시면 됩니다. 야 다 댓글이 막 와 황금 나도 황금 갖고 싶다 막 좀 잘 산다 막 이러고 있어. 아 밥 먹는데 또 얘기 좀 미안해. 야 이미 지났어 이미 지났어. 너무 한참 뒤에 읽었어. 맵긴 하네. 곰 종류 중에 임지훈도 있지 당연하죠. 그치 뭐. 어? 그러면은 아니랍니다. 전 무슨 곰인가요 여러분? 밥 먹는 곰이요. 풀곰. 밥곰이지. 밥곰. 오 나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어떤 종류의 곰인가요? 밥곰. 너 가만히 있어봐. 개곰. 계란곰. 아, 너 진짜 죽어. 예. 이성이 형 그랬어.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거를. 형 여기서 귓속말 하는 거 나오는 거 다 보여. 에이 어? 그거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안 들렸잖아. 늦었어. 이것부터 이미 한 거야.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없나요? 궁금한 거요? 궁금한 시우 씨는 왜 잘생겼나요? 어 엄마가 이렇게 놔줬어요. 맨날 엄마가 넌 나한테 잘해라. 넌 나한테 잘해라. 왜? 그래서 잘하고 있잖아요. 장난이죠. 또 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도 될까요? 저 진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안 갈겠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는 어디?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 흰머리 머리가 있는 독수리와 아니 없는 독수리요? 아니 대머리 독수리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독수리는 막 사냥을 해서 막
발로 칵 낙타같이 가서 막 공중에서 먹이를 먹고 이런 독수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그 계절이 바뀌면 독수리가 날아다니잖아요. 그치?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좀 머무는 그런 독수리는 직접 찬양을 해서 먹는 그런 독수리가 아닌 그 약간 동물들의 사체를 약간 먹고 그런 독수리예요. 직접 사냥을 할 줄 모르는 독수리고 그러기 때문에 독수리를 걔네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혀 공격도 안 하고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그 파주에 있잖아 그거? 파주에 한번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격 안 하는 독수리 강원도 홍천 막 이런 데 많이 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독수리가 진짜 폈을 때 길이가 막 나 독수리 진짜 좋아. 너 멋있어. 근데 네가 아는 그런 멋있는 독수리는 우리나라에 발견이 될 수가 많이 없대. 해외 유럽? 그냥 딱 동물원에 있는. 일단 띠우 하고 발로 툭 낚아채 가는 그런 독수리는 종류가 두 가지래. 그냥 내가 말해주지. 아 머리가 있는 독수리야 머리. 아니 그 독수리 말고. 야 근데 우리는 오늘 먹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EBS 교육방송 같아. 아 당연하지. 아 파주가 아닌가? 잠깐만. 파주에 독수리가 근데 올진 않을 거예요. 그래? 승진이는 독수리를 좋아하는구나. 메모 그냥... 아니에요 저는. 그거 홍천이었나? 둘 중에 하나 해버렸는데.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저는 햄스터. 햄스터? 네. 에? 형이 햄스터 좋아해? 토끼를 좋아하고. 저는요 햄스터 귀엽지. 그치. 저는요 곰이요? 저는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한 번쯤 보고 싶은 백호. 아 백호 안 봤어 진짜로? 진짜? 동물원 가면 있지 않아? 그냥 호랑이만 봤지 백호는 본 적 없어. 야 그럼 이것도 한 개 알려드릴게요. 백호에서 나온 백호라는 지훈이가 말을 해서 제가 알려드린 건데 호랑이의 종류가 많죠. 네. 일반 호랑이도 있고 백호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사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세계 다 멸종위기인 호랑이가 있는데 그게 흑호랑이가 있어요. 그 줄무늬가 원래 주황 약간 색깔 주황 바탕에 주황 바탕에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흑호는 검은색 바탕이 주황색이에요. 근데 그 구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검은색인데 호랑이 진짜 멋있을 거지 않아? 너무 멋있지.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 전 세계에 7마리밖에 없대요. 퓨마는요? 퓨마는 뭐 근처 매장 가도 있는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야야야야야. 여러분 저 많이 먹었어요. 저 혼자 한 마리 치킨 다 먹고요. 그렇죠. 치킨 다 먹고 공깃밥 하나 다 먹고 네 파스타까지. 울려는 사이렌. 네 흑호랑이가 있어요. 봐봐 잘 모르시나니까. 흑호랑이가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 몇 개 없대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발견됐던 걸로. 제가 좋아하는 동물 저는요. 저 강아지랑 북극여우요. 북극여우 귀엽지. 북극여우. 북극여우 가장 귀엽지. 지금 평소에 뭘 봐? 왜 다 알아?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아 얘 진짜 이상한 것밖에 안 본다고. 지금 잠깐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뭐야 세상을 바꿔주는 15분 약간 이런 거. 아 그런 거 많이 보지. 그런 거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보고 막 드라마도 진짜 막 옛날 거 보고 아침 드라마 9시에 나올 법한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 유행을 못 따라가나 봐요. 그러면 안 되지 승준아. 너 그러다 라떼 된다. 응? 와 1인 1닭이 가능해. 1인 1닭 가능하죠. 제가 그 에카할 땐가? 내가 너희 집을 간 게 승준아? 에카할 때 끝나고 승준이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승준이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했는데 그때 승준이가 자기가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해가지고 제가 국내 치킨 갈비 천왕 한 마리에 볼케이노 한 마리 제가 순삭했습니다. 근데 나 그때 안 먹었어 거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먹었어. 완전 캐리했네. 근데 그때 유독 내가 진짜 국내 치킨이 아 국땡 치킨이 얘기했던 걸? 어 국내 치킨이 땡기는 날이었어. 인정? 인정? 근데 진짜 그 낮에부터 계속 야 나 군대 먹고 싶다 군대 먹고 싶다 여기 있는 건 다 먹었지. 그렇죠. 또 궁금한 거 없나? 여러분 사직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건데. 사직 궁금해요? 안 알려줄 건데. 자 사집의 앨범으로 시작할 것 같으면 자, 사집 앨범의 이름은요 블랙 크라운입니다. 응? We run the world. 사집 이름 나 알 수 있어. 그치. 아, 일단 진짜 얘기? 일단 우리가 얘기면 안 돼. 히스토리 오브 킹덤 파트 4 잔이잖아. 일단은 아, 그치, 그치. 우리가 한복을 입고 나왔잖아. 그치 그치. 지금 이걸 만약에 단영이 보고 있다면 단영은 지금 그 마음이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거야. 국승준 나도 치킨 사줘. 그래 일로와. 치킨 먹고 싶어? 아, 카메라가 왜 가운데가 아니냐고요? 이게 앞에가 짧아요. 가운데 놓으면 다 안 나와. 미안해요. 아, 국승준 MBTI요? 저요? 어? 너 MBTI 뭐냐? 나 ESFP. ESFP. 아 그래서 너가 나는 맞아. ESFP. ESFP 그리고 아, ENFP 그 다음에 여기 다 E야? 형 I지? 나 E. E야? 어. 윤우 형이 I지. ENFP. 나 ENFP. 이게 플랭키스가 이거야? 플랭키스 진짜 점프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이건 아닌가? 이 떡국이 진짜 맛있어. 야, 떼줘봐. 아 이거 식어서 그러지 원래 진짜 맛있는데 지금도 맛있잖아. 아 맛있어 맛있어. 물론 전주에서 많이 먹어본 맛이라. 언제는 전주 못 이기지. 이산도 있어. 그래. 야야야. 너랑 MBTI 똑같아요? 누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신곡 춤춰줘. 건물 이 순간 뜨거운 태양을 했어. 야 놀랬다. 나 엄사. 어 나 고기 하는 줄 알았다. 깜짝아. 고기 좋지. 고기 좋지. 이형 그거 노린 거면 천재다. 뭐? 아니. We want the world. 아~ 찬란하게 부서진 Paradise. 알지. 야 근데 이거는 좀 귀여웠다. 어? 나 사투리 쓰나? 야 나 사투리 쓰냐? 야 나 사투리 써? 성준아? 사투리? 너? 가끔? 나 사투리 써볼까? 해봐. 아따 그만해요. 달라. 그만해요. 웨이브 좋아요? 또 쳐줘요? 안돼 회선 안무야? 이쪽 이거 뭔지 알지? 뭐, 어, 알긴 아는데 너 뭐해? 네 지우 랩 커버가 그립다고요? 오케이 지훈이랑 한 개 할게요. 뭐? 랩 커버요. 어, 나 순간 그 바로 나올 뻔했어. 뭐? 시기 아 바로 나올 뻔했어. 그건 안 된다. 사투리는 갑자기 나와야 돼. 근데 어, 야 이거 의식하면은 잘 안 나와.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근데 승준아 에칼 파르마 불크 4집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저 4집. 4집. 저 진짜 솔직하게 한번 해도 돼요? 솔직하게? 제가 원래 저희 노래 잘 안 듣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길 가면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저희 노래를 듣는 게 이번 게 처음이야 나도. 난 카르마랑 이번 거밖에 없어. 그래도 어느 정도 듣긴 했는데 진짜. 뭔가 웅장해져 가슴 자체가. 그렇지. 어 다듀 선배님과 하면 되겠대 승준아 우리. 아주? 브라카 치고 먹까? 장사제
숙련된 제빵사제 소문난 제빵사제 어? 야, 다이나믹 듀오 그 죽일놈 아니야? 맞지? 맞아. 뭐?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이 어. 죽일놈 부르지 않았어? 어 맞지. 너는 뛰쳐라 샵을 어 맞아. 근데 제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사집을 막 기대하지 기대해도 된다 막 이런 말을 제가 막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거든요. 앨범을 막 형들이 더 주되게 많이 얘기했었지. 근데 저는 진짜 이번 사집 준비했잖아요. 근데 제가 웬만한 막 앨범 얘기 먼저 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제가 휴가 때 아빠한테 내려갔었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사진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으니까 아빠는 진짜 아빠는 오히려 3집 블랙크라운이 더 마음에 들었대. 좋았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야. 아빠가 이해 못하는 건 좋은 곡이구나. 그렇게 막 아버님 소원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빠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계속 흥얼거리니까 오 진짜 내가 웬만하면 내려가서 우리 노래 안 부르니까 아 너무 땡겨.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서 좀 놀라셨나봐. 그러면서 이번 거 좋은 거 같다고 막 하면서. 근데 이거는 기대할 만해. 맞아. 어 나 기대할 만해. 아니 내가 난 우리 곡 내가 준비하면서 소름 돋았던 적은 처음인 거 같아. 맞아. 이건 진짜 하면서도 즐거웠어. 그리고 나는 너 알잖아 여러분 나중에 꼭 이거 컴백하시면은 제 파트 꼭 봐주세요. 어딘지 알잖아. 어디? 아! 후렴. 아. 진짜 저 너무 좋은 거 같아. 응. 나도 내 파트 마음에 든 게 좀 많아. 얘들아 1위 소감 미리 한번 해보자. 야 1위 소감 딱 그냥 김치국이라도 마시면서 끝내자 우리. 자 치우씨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야 1위에서도 고맙고요. 네 같이 고생해준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나와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고생한 GF 식구들한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아이바이오. 어? 자 아이바이오 수성성 한마디 해주세요. 자 저희가 일단은 앨범을 이제 4집이 벌써 돌아왔는데 사실 활동이 진짜 대중적이라고 저희가 킴메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대중적이게 잘 봐주고 예쁘게 잘 봐줘서 저희가 1등 한 것 같아요. 자 저희 앞으로 남은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1등 너무 고맙고 킴메이커 너무 고맙고 누구보다도 부모님 그 누구보다 빠르긴 한데 근데 알아야 됐어 따르긴 했는데 아니 1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형이? 할 수 있지.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승준이가 완전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난 진짜 진실되게 한 거야. 난 진짜 이렇게 얘기할 거야. 킴메 언급했습니다. 나는. 난 눈물. 나 했다. 킴메 언급했다. 어. 근데 왜 각을 잡냐는데요. 킴메 언급은 왜 안 해주시오? 내가 안 했어? 아, 난 했어. 난 분명히 했어. 아니 킴메는 어차피 우리랑 같이 한 거잖아. 킹메 언급 안 했어요? 와 진짜 킹메 서운하다. 맞아 누구야? 제가 할게요. 언급 안 한 사람 누구야? 우선에 이 1위에 사랑해요 올라온 거를 사랑해요 킹메 사랑해요. 너 이렇게 그냥 묻어갈라 하지 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킹메 눈물 사랑해. 이거 맥주 아니에요? 야 내가 현실적으로 한번 해볼게. 그래. 우선에 킹메 얘기했어요. 아 진짜 우선에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킹메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멤버들 모두 제가 멤버들 없었으면 정말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번 40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된 것도 저희 GF 식구들 또 킹덤 멤버들 킹메들 덕분에 정말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무진이 형 옆에서 울고 있겠지. 무진이 형 팬미팅 때처럼 또 울고 있겠지.
솔직히 나는 안 울 것 같아. 왜냐? 그래? 난 눈물이 없거든. 나도 안 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우리 그냥 난 라고 하지만 우리 울고 있을 거야. 아니야, 난 안 울어. 아니야, 너 안 울면 내가 눈 찌를 거야. 인공눈물 가져와서.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제 가야 된대요. 맞아요.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전해 주고 싶어. 우리 고양이가 네 마리를 낳았대. 이름을 한 마리 아 이름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까? 이름? 한 마리 치우. 끝. 치우. 한 마리 치우. 궁냥이. 궁냥이 뭐야? 궁냥이 뭐냐? 북승준이랑 고양이 합친 거. 친냥이. 운냥이. 오빠 요즘 뭐 하고 지내시나요? 치킨 먹었어요. 저희 곧 컴백 준비를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여러분 제가 꼭 연기 연습 많이 해서 연기 가자.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성이 형 말대로. 네 그럼 바이. 이렇게 끝내는 거야? 장난이고.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치킨이랑 소통 많이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나중에 아 진짜 이거 콘텐츠로 해도 될 것 같아. 국승준의 잡지식 국자. 국자? 아니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오국자이네. 오늘의 국치율. 약간 진짜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앉아서 멤버 중 한 명 이렇게 웨이터로 해가지고 주문도 받고 하는 걸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 오늘 저희의 먹방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오늘 봐주신 킹맨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셋이서 이렇게 브이앱 하는 건 또 처음 아닌가요? 진짜? 맞아요. 네,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컨텐츠로 먹방을 하면서 하는 것도 처음인데 오늘 그래도 셋이서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되게 겹치고 서로 막 되게 정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처음 치고는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네 그래도 또 다음에 올 수 있으면 올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40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진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번 앨범 장난 아닌 것 같아서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킹덤도 이만 가볼게요. 킹에도 푹 쉬시고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우리 대면으로 꼭 볼 수 있으면 보자. 사랑해. 안녕. 안녕. 야, 이거 토끼 내가 가져도 되나? 응? 너무 귀여운데. 안녕. 어, 얘 너무 귀엽다. 얘 눈 쬐끔해. 성우 형 같네.